로봇의 부상. 마틴 포드가 누구죠? 미래학자 마틴 포드. 인공지능 로봇을 사회 경제적으로 분석했죠. 기술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. 이 중 로봇의 부상은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죠. 최근에 미래학 저서들이 엇비슷한 주장을 내놓는다는 평가를 받을 때 포드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포드는 지난 2009년 출판한 책 인공지능이 다음 킬러앱이 될 것이다 에서 인공지능이 시대를 이끌 화두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. 아! 킬러앱이요? 새 기술을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어플을 읽었습니다. 자자, 다시 돌아와서 지난 2015년에 나온 로봇의 부상은 이후 19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. 이 책 부제요. 주목하세요. 인공지능의 진화와 미래의 실직 위협이랍니다. 포드는 두 저서를 통해 자동화가 널리 퍼진 시대가 도래하면 그간 있었던 직업은 사라지고 새 직업이 출현한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를 빗대 미래 기술 발전이 유토피아에 도움될 것인지 혹은 디스토피아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며 노동이 전부였던 세상이 가고 단순히 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. 이 인터뷰에는 아마존 등이 예시로 제시됐죠. 포드는 또 많은 일이 사라지는 반면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. 앞서 언급한 부제와 일맥상통하죠. 자, 이런 미래 사회에 막을 수 없는 변화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야겠죠. 오는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SFF 서울 퓨처 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뉴 노멀.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.